이번 시간에는 영국 캠브리지 국제 인명센터에 4년 연속으로 세계 백인 과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변동호 박사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박사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 과학연구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최근 7년 연속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등재되었고요. 현재 나사 미항공우주국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식약청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을 하고 계시고 현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송대학교의 식품생물과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자, 변병구 박사님을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이름 안 돼서 해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 700명, 800명 되는 해봤는데 지금 아까 와서 1300명이 더 넘다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얼굴도 벌개지고 다리도 지금 떨리고 지금 아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분 그때 오신데 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강의 들으신 분 계십니까? 여기 혹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그래서 그때하고 똑같은 걸 해야 되나 아니면 또 틀린 걸 해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때는 한 13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두 번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회장님도 오늘 처음 뵀습니다. 얼굴 처음 뵀고요. 처음 뵙고 그 다음에 우리 김치봉 사장은 옛날부터 우리 같은 고향에 또 같은 경상도고 해가지고 고향이래가지고 그래서 말이 좀 서울에서 한 20년 살았고 대전에서 12년 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전북에 전국에서 7년 사는데도 아주 경상도 말을 못 버리고 계속 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도 지금 사는 데가 전국인데요. 전국인데 전주 전국에 가면 저 엄청 유지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선 차라리 제가 태어난 고향보다도 지금 전주 쪽, 정읍 쪽, 전북 쪽이 오히려 제2고향 같이 그리고 그쪽 일을 또 지금 도청, 시청 일 이런 것도 지금 많이 제일 낙후된 데가 전북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강원도 빼고 제주도 빼고 전북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읍에다가 연구소, 원자력 제2연구소를 제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연구소장하고, 그래서 그쪽이 제일 낙후, 과학기술이 제일 낙후됐고, 옛날부터 저 농업이 주산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라북도가 제일 잘 산 데인데, 그때가 김제평야, 참, 호남평야가 그쪽 고부에서부터 시작해 김제를 올라가면서 쭉 되니까 제일 잘 사는 동네가 바로 전라북도인데, 이 앞에서 말씀하신 소장님 말씀대로 경제개발 5개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면서 경제개발 5개년 1차, 2차, 3차 하면서 전부 다 서울로 다 올라가시고 농사가 안 되니까 쌀값이 지금 떨어지니까 농사 지어도 돈이 안 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25%밖에 안 되는데 27%. 그런데 지금 쌀이 25%고 나머지는 한 3%가 우리가 먹는 자급률이 되는 게 작곡인데 그래서 농사가 무척 중요한데 농업 기반이 지금 다 무너진 게 그게 무척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를 낙후된 데를 한번 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선바이오를 만들어 놓고 바로 정읍에서 가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만들어 가지고 7년 만들어 놓고 또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이니까 이제 후학 양성 해가지고 또 학교 쪽에 한번 또 가가지고 마지막 한 10년 학교 쪽에서 한번 일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올 초부터 이제 학교로 또 옮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연구소는 30년을 근무했어요. 그래서 오래 근무했죠. 그래서 저 반미기 준대가 우리 원자력연구소고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 SBT 선바이오텍을 만들 때 아까 김치봉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제가 SBT를 만들 때 한 8년, 8, 9년 전에 갔을 때 이제 과학기술부지 그때는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인데 그때 갔을 때 그쪽에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또 그때는 지금은 재경부고 아, 참
그때는 기획예산처에서 돈을 다 줬어요. 갔더니만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을 잡아먹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그룹이 있는데 그 세 그룹이 뭔가 물어보면서 첫 번째가 군대가 군인들이 세금 다 잡아먹고 또 두 번째는 과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나오는 걸 없으면서 돈만 계속 그냥 잡아먹고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해도 농민들 계속 보조금 내주고 보조금 농협비 갚아주고 해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처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국민 세금 잡아먹는 데가 세 군데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정부 세금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돈 받아가지고 연구하고 뭘 했으면 국민한테 돌려주고 또 국가에 돌려줘가지고 잘 사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소리를 갖다 과학자들이 공부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소 도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박사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 이런 세금만 깎아먹는 게만 되냐. 그래서 제가 연구소 와서 한번 전 연구소 우리나라 정부 출연 인구계 연구소가 한 27개 정도 되거든요. 종사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전 연구소에 대해서 기술을 갖다가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다가 특허 기술이든 무슨 기술이든 산업체에다 기술 이전하고 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한번 제가 전 연구소를 갖다가 한번 검토를 한 6개월 동안 좋은 차 한번 분석을 다 해봤어요. 그걸 분석을 해봤더니만 우리나라 출연연구,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에서 개발되는 특허가 1년에 수천 건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기술 이전되는 것은 한 4-5%밖에 안 되고 특허가 100개가 나왔다 그러면 24개만 민간 기업으로 가는데 그중에서 24% 중에서 또 실질적으로 가져가가지고 기업이 활용해가지고 좋은 제품을 만들고 국민이라는 국가에다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된 거는 8%밖에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개 중에 8개 뺏기. 그러니까 아이고 세금만 갖다 쓰고 그냥 돈만 없애는 게 연구자, 과학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 하는 얘기.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안 되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특허 기술만 주면 기업에다 특허 기술만 주면 연구자는 특허 기술을 준 대가로 돈 얼마 받고 반은 연구하는데 제출도 하고 반은 개발한 연구자들이 줘가지고 이제 돈 쓰도록 수고했으니까 쓰도록 주는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한 1년, 2년, 3년 되면 특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1년, 2년, 3년 계속 갈수록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특허 출원해가지고 특허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1년 반, 2년 걸리고 그걸 또 민간 기업한테 넘기는데 한 1년 넘기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기술보다 더 좋은 기술이 또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업이 그 기술을 가져가도 쓸 데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만 SBT 같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연구소는 기본적으로 정부기이기 때문에 또 현금을 출자할 수 없으니까 개발된 기술을 현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출자를 시키고 기업은 현금을 대고 이런 방법으로 하려고 했더니만 또 법을 갖다가 두 개, 세 개를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그래서 법을 바꾸는데 한 1년 6개월 걸렸죠. 김치, 한 1년 6개월 정도 김치봉사자하고 그 정부 법을 바꿔야 되니까 1년 6개월 바꾸면서 제가 욕을 먹은 게 뭔가 하면 연구원이 연구만 잘하면 될 것이지 무슨 돈 사업을 하고 회사를 만들려고 하냐. 전부 다 정부고 주위에 있는 우리 연구원도 그거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이라카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득을 시킬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돈 먹는 하마가 세금 먹는 하마가 3대 하마 중에 하나가 과학자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한번 그래서 만든 게 SBT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대덕특구 연구단지 모여있는 대덕특구 1호 기업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 출연연구소 출자 연구소로 1호를 갖다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법을 바꿔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모태가 된 거예요. 네. 그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거 올 때 잘 이 정도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오면서 봤더니 원래 정부가 내내 그죠? 내내 고용 창출을, 신규 고용 창출을 정부가 어제 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몇 명을 갖다 고용 창출을 하겠다 했냐면요. 28만 명을 갖다가 24만에서 28만 명을 신규로 고용해가지고 노는 사람 없도록 만들겠다고 그런 얘기를 정부가 어제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했는데 제가 어제 참 여기서 오면서 이제 김치홍 사장님하고 얘기했더니 지금 아톰이 식구가 몇 명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만
등록한 사람 해도 30명이 넘는데요. 40만이 됐어요? 아까 6월 때 4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만 또 10만 늘어난 것 같다,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서 생각했는 게, 아침에 회장님 올 처음 뵀는데, 회장님 보면 조금 다 적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먼저 하는데, 애국자를 하는 얘기죠, 그죠? 정부가 1년 고용 계획을 내년에 신규 고용 창출을 28만 명을 잡았는데, 지금 이 조만한 회사가, 그죠? 작은 회사잖아요, 그죠? 실제로 유통하는 것은 큰 거다. 이제 최근에 이제 막 붐이 일어난 회사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회사가 19를 갖다가 30만 명을, 40만 명을 일단 등록한 사람을, 뭐 허수든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고용을 창출을 했다 하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애국자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정도로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잘 아시다시피 주부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회사 다니다 빨리 퇴직해가지고 50대, 개인 회사는 뭐 거의 50대 중반이면 다 퇴직이죠. 그 다음에 또, 집에 계신 또, 그 다음에 이게 앉아 계신 아주머니들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또, 아주머니를 가지 말고 선생님들이라 할까요? 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다 연세가 30대 말에서 한 50대, 한 60대까지도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애들 키우다가 보다 보면 한 30대, 40대 좋은 시간 다 넘겨버리고, 신랑 벌어온 돈 가지고 살라니까 짜증나고, 가시다가 이제 딱, 내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교 보내면 손자 오면, 신랑한테 뭐 이렇게 용돈도 줄 수 있고, 뭐 사주고 하려고 하면, 그런 거를 갖다가, 최근에 기업, 세계적으로도 모든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형태가, 그죠? 회사에 딱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지금 거의 없고, 특히 21세기 들어가지고는 회사에 내가 매여가지고 고용이 돼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즉, 프리랜서라고 하죠, 그죠? 자율적으로 내 일을 하면서 내가 노력한 것만큼 돈을 벌면 더 잘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토미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또 그래서 또 내가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방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고가 워낙 많이 터지니까 내가 오면서 또 김치봉 사장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여기 뭐 한국 소비자 원이라든지 이런 데 신고 들어가가지고 혹시 문제 생긴 거 한 건도 없었다 그러더라고. 그래, 진짜입니까? 물어보다만 한 건도 없었다. 그만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소장님이 얘기했듯이, 고음 썰개에다가, 그 뭐 박아가지고, 이쪽에서 안 빨아먹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 빨아먹으면 틀림없이 사고 터진다 하는 얘기거든, 그죠? 사고에서,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 김치봉 사장님한테도 부탁한 게 뭔가 하면, 이거는 정부에서 개발한 게고, 국민 세금으로 개발한 게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가난하고 힘없고 또 그다음에 이쁘고 21세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뷰티하고 헬스하고 건강하고 미란 말이에요, 그죠? 건강하고 미인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하고 미라는 얘기예요. 건강 미 아주 좋은 사업이라 그러면 건강하고 미인데 이거를 갖다가 돈 많은 사람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중산층부터 해서 저소득층까지 국민이 세금으로 개발한 결과물을 갖다가 이익을 갖다가 김치봉 사장이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아토미 회장님이 돈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싸게 사쓰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도록 그거 아니면 앞으로 기술 안 주겠다 하는 걸로 약속하고 김치봉 사장님한테 이 기술을 넘기는 거예요. 김치봉 사장님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아토미가 화장품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을 갖다가 올 5월 달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벌써 하면 100만 불 수출을 갖다 이미. 그래서 미국 시장을 100만 불 달성한 거는 우리나라 여기에 뭐 오이라든지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 많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까지 함에 20년, 30년 되는데 미국에 100만 불 팔은 적이 없어요. 농담이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래서 미국 본토 시장에서 화장품을 갖다 제일 먼저 만든 미국 본토 시장에서 이 아토미가 들어가가지고 이미 함에 100만 불 시장을 갖다가 100만 불 수출을 넘기다 가는 자체는
아토미 자체도 품질이 좋지만 경영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척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